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도의 재발견 녹음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함께하는 세 사람, 저는 삼티니, 잔혜윤입니다. 비둘기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청자분들과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하시죠? 오늘은 이제 탈리스커라고 하는 이제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를 다뤄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스카이섬이라고 하는 섬, 그러니까 아일랜드 지역들에 있는 증류소들 많이 안 다뤘다 보니까 이런 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증류소들이 한번 있는지도 훑어보고 그런 이제 그 중에서 또 유명한 증류소인 탈리스커를 좀 이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또 아일랜드 지역 하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걸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라고 해서 스카치 맵, 그러니까 위스키 맵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페이사이드, 하일랜드, 로우랜드, 뭐 아일라, 뭐 거기에 이제 더불어 아일랜드까지 해서 뭐 분류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이게 또 개정이 돼가지고 스카치 협회에서 이 아일랜드를 또 하일랜드로 편입해서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최근에 이거 들은 얘기긴 한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얘긴데 이게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스코틀랜드에 한 800개 정도의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한 130개 정도 섬에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곳곳에 그 증류소들이 있는 섬들도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게 뭐 아란 증류소가 있는 아란 섬이 있을 거고 뭐 주라라든지 그다음에 하일랜드 파크가 위치한 오크니 섬 같은 그리고 또 탈리스커가 위치하고 있는 스카이 섬 같은 이런 그 섬들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이게 독립적인 어떤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가 한 뭐 세 개 정도 두 개 세 개 정도 위치하고 있으면 그 지역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좀 분류를 해준대요. 그래서 뭐 최근에 아란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증류소가 하나 생겼어요. 라그 증류소라고 해가지고 약간 피트위스키 만드는 증류소가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그 탈리스커가 위치하고 있는 스카이섬에도 그 토바라이크이라고 하는 증류소가 2017년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약간 따로 지역을 분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썰이긴 한데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아일라도 원래는 이제 섬인데 얘네는 좀 증류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독립된 걸로 된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 섬들은 아직 뭐 두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지켜봐야지 되는데 추후에는 이제 독립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현재는 묶어서 그냥 섬 지역인데 그거마저도 이제 하일랜드로 묶어버렸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일랜드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아일랜드의 소린가? 그 나라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스펠링을 따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뭐 아무튼 섬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지역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리스커라고 하는 섬은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SKYE 네. 그거 뭐라 그러죠? 북위 57도 위치한 이제 섬인데 이 섬도 이제 좀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은 그 우리가 항상 클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랜이 소유를 하고 있던 땅이고요. 그리고 규모 자체는 좀 생각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뭐 섬 자체가 네, 섬 자체가 뭐 영 정도보다 일단 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제주도보다 좀 작은 정도라고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 진짜 크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당시 1800년도 전에 1700년도 후반쯤에는 그 맥클라우드 클랜이 사는 집 몇 채만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그냥 땅이 거의 미개척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휴와 케네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가 막 이제 아일라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클랜이 가지고 있던 땅을 빌려서 뭐 목장 같은 것도 하고 그렇죠. 경작도 하고 뭐 서도 키우고 네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유행을 했던 이제 사업 형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개척이 덜 된 땅을 가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이제 이런 마을도 만들고 타운을 만들고 그리고 좀 비싼 값에 팔고 뭐 이런 식의 사업 형태. 지금이랑 형태였고. 똑같네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 약간 부동산 사업하는 거.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 맥클라우드 클랜에게 좀 장기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양목장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양목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도 좀 데리고 왔어야 됐고 집도 좀 지어야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네네. 약간 뭐라 주거 뭐라 그러지 타운을 만든 타운을 만들었죠. 그렇죠. 1825년쯤에 이제 이렇게 양목장도 만들고 그 탈리스커 섬 서쪽에 보면 해안가가 이렇게 있는데 카보스트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이렇게 한 5년 정도 목장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당시 또 유행하던 게 위스키 사업이었고 이런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증류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증류소를 만들고 이제 약간 뭐 위스키를 좀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그렇게 썩 뭔가 수출하고 반응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보리도 이제 경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잉여 농작물을 가지고 좀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이 한 종교인이 이 근처에 또 와가지고 이 증류소가 술을 만드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막 저주를 막 퍼부었대요. 이 신성한 땅에 어디 술을 만들고 그러고 있냐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게 약간 말의 씨가 돼가지고 약간 실제로 탈리스커가 그 좀 자리를 못 잡아요. 한 100년 정도는 계속 소유주도 바뀌고 불도 나고 흉작도 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이 스카이 섬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척박하죠. 네, 척박한 땅에 바람도 많이 불고. 맞아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도 화산 섬으로 알고 있고 네. 그 예전에 그 007 스카이폴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마지막 장면쯤에 되게 막 척 그 한산한 뭐 어떤 평양 뭐라 그래 허벌판에 집 한 채 딱 있고 거기에서 막 뭔가 총격전도 하고 이런 씬이 나오거든요. 그 섬이 실제 스카이 섬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냥 황무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좀 다르긴 하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되게 촉박한 땅이라고. 해안가만 멋있고 또 이렇게 중앙에는 거의 이렇게 무슨 벌판 그쵸, 황야 이렇게 돼 있나 보네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아까 설명하셨듯이 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냥 뭐 그 제주도만한 땅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네 하나 딱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제주도하고 비슷하네요. 화산섬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겠다. 거기도 유배지마 이런 거 아니에요, 막? 그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맥클라우드 클랜이라고 하는 클랜도 어떻게 보면 그 본토에서 쫓겨난 거니까.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제 사업이 좀 운영이 되냐면.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정도가 아까 그 휴랑 케네스 형제가 좀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은행에 매각이 돼요. 그리고 이 은행에서 또 이 증류소를 살 사람을 구하다가 도널드 맥러너니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또 얼마 안 가서 또 망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뭐 앤더슨 컴퍼니가 다시 매입을 하고 조금 잘 될 뻔 하다가 이분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증류소가 약간 이제 공석처럼 주인이 공석처럼 됐었는데 그렇게 되다가 1900년대쯤에 토마스 맥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달류안 글렌리벳이라고 하는 글렌리벳은 아닌 거죠. 그 달류안이라고 하는 증류소의 소유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 섬 지역 위스키를 좀 관심이 있어서 증류소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보스트 해안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왜 이 탈리스커가 잘 안 될까 맛은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큰 배들이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항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가 때 작은 배들 뭔가 물류 유통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카보스트 해안에 좀 항구 시설을 좀 만들게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클라우드 클랜이랑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항구를 만들 수 있게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리스커가 이제 그렇게 본토로 계속 유통이 될 수 있는 유통망을 좀 만든 거고. 그렇게 하다가 좀 사업이 좀 확장이 되는 과정 중에서 1915년에 이제 그 맥킨지 씨가 돌아가시고요. 그 조니어커 앤 선즈가 옵니다. 그래서 이 증류소를 사게 되고 이때가 이제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때가 그 조니어커 앤 선즈가 증류소들을 막 되게 사들이고 그리고 네. 그리고 디스틸러스 컴퍼니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하일랜드도 그 하일랜드 파크 같은 데도 좀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한 증류 그룹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디아지오의 전신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DCL이라고 네. 하는. 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탈리스커의 증류 과정을 쫙 보더니 근데 이 탈리스커가 어쨌든 서쪽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일랜드가 하던 그 3회 증류 기법을 많이 좀 이렇게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게 좀 어쨌든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생산성에서. 그래서 이 3회 증류 방식에서 2회 증류로 바꾼 것도 이 DC의 편입이 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탈리스커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특이하게 보통은 왜 그 1차 증류기라고 하죠. 아무튼 1차 증류기가 있고 2차 증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보통 1차 증류기가 사이즈가 되게 커요. 네. 그리고 스프리스틸이라고 하는 이제 2차 증류기가 조금 사이즈가 좀 더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한 대당 하나 아니면 한 대당 그 2차 증류기를 두 개 정도 물려서 이렇게 하는 구조이긴 한데 이 탈리스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차 증류기가 두 개가 있고 2차 증류기가 세 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쌍이 안 맞아.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뭐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3차 증류를 했다라고 하니까 증류의 세대를 놓고서 이렇게 한 번 딱딱 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뭐 생산 방식에서도 뭐 약간 나선형 쿨링 코일이라고 하는 웜튜브를 사용을 하는데 되게 전통적인 방식인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생산을 하던 기 시설들을 아직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요즘에는 뭐 현대적인 약간 응축기 같은 그런 약간 기계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풍미나 이런 것들 좀 더 풍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시설이긴 하죠. 네. 그리고 뭐 이후에도 막 화재도 있고 뭐 재건축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1960년대 약간 화재가 나가지고. 맞아요. 맞아. 그리고 1962년에 이제 좀 증류소 재건축을 좀 일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로 몰팅도 이때쯤 이제 좀 그만두게 되고 글래노드 증류소에서 몰팅된 보리를 수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생산량을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위스키를 이제 숙성시키는 그러니까 웨어하우스도 이제 2단으로 쌓아서 보관을 하고 있고 웨어하우스가 이렇게 완전 바닷가 딱 옆에 이렇게 딱 있다고 들었어요. 건물 자체. 그래서 바다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이렇게 바틀에 보면은 메이드 바이 더 씨라고 딱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 바다에서 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비지터 센터도 되게 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의아하긴 했어. 이게 본토 디아지오가 갖고 있는 그렇죠. 증류소가 엄청 많은데 이게 뭐 본 그 스코틀랜드 본토라든지 교통편이나 이런 데 좀 편리한 지역도 많이 있을 텐데. 탈리스커를 엄청 많이 방문을 한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월드 클래스라는 대회에 이렇게 참가하면서 네. 그게 이제 어쨌건 디아지오에서 그 이제 진행하는 대회니까 이런 그 디아지오 브랜드들을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탈리스커 예전에 뭐 스톰인가 나왔을 때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마케팅을 하는 그런 걸 자료 같은 걸 좀 봤을 때 그 약간 투어 중에서 투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레인코트 같은 걸 다 입고 배에 타가지고 실제로 그 바닷가에서 막 그 폭풍우를 맞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탈리스커 스카이 섬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거친 느낌을 직접 체험하는 막 그런 거. 아 진짜로 배 타고 뭐 나가서 막 맞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약간 뭐 세트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약간 팝업 스토어처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폭풍우를 막 맞는 거야. 아 실제로 나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뭐 실제로 나가는 것도 있었고, 와. 그다음에 막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막 폭풍우를 막 뿌리는 거지. 야 무섭겠다. 근데 그런 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진짜 그런 좀 약간 역시 바이킹이 후회 들답네요. 좋은 것 같아. 이게 스카이섬이 그 제주도하고 진짜 비슷하네요. 얘네가 그 트레킹 코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본토에서도 그 해안가 따라서 이제 이런 절경을 보는 트레킹 코스를 하는 방문자가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 영상 하나 봤는데 탈리스커 영상 하나 봤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랑 비슷하더라고요. 하일랜드 파크 제가 엄청 좋아했다는 그 절벽이요? 절벽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쫙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뭐 디아지오 탈리스커를 보러 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마 이제 네네네네 겸사겸사 이제 가면은 볼 게 많지 않으니까 자연 보고 나면 이제 뭐 술 좀 먹고 나면 슬쩍 갈 수도 있겠죠. 뭐.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탈리스커는 약간 그 탈리스커만의 약간 특징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나중에 제품 설명할 때도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달류인 중류소랑 합병하고 1979년에 만들어진 원액도 숙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저 이미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탈리스커 중류소 가보진 않았는데 네. 저도 이거 자료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 캐스크에 보면은 보통 그 윗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평평한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보통 이제 증류소 뭐 로고 같은 거나 이렇게 폰트로 이렇게 찍어 놓잖아요. 약간. 근데 거기에 이제 달류인 탈리스커 뭐 해 가지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그 1900년대 초반에 그 토마스 맥킨지라고 하는 사람이 달류인 그 증류 소유했던 네네. 사람이 이제 인수를 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같이 원액을 숙성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미지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98년 이후에는 좀 대량 생산을 이제 좀 기획을 해서 하기 시작하고 오피셜이 이때 당시에는 8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이제 디아지오 클래식 몰트 시리즈가 나오면서 그 10년 탈리스커 10 제품이 엄청 인기를 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 대표 그러니까 엔트리처럼 뭔가 딱 이미지를 자리 잡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 뭐지 조니 워커의 스모키한 풍미를 담당하는 약간 키몰트로 네. 네, 많이 사용됐을 거예요.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래서 뭐 2004년 이후에는 뭐 18년 제품도 나오고 그 다음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나스 제품들 맞아요, 라인업이 맞아요. 좀 되게 다양하게 네. 분포되어 있다는 점 믿습니다. 그래서 뭐 위스키 증류소 역사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좀 이제쯤 되면은 좀 들으시는 분들도 아 이게 약간 포맷이 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걸 점점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은 이 약간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증류소가 좀 역사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렇죠. 이 당시 1800년대 뭐 한 중후반 정도에서 막 증류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때니까 그러면서 약간 스토리도 뭐 그 전에 뭐 농사 짓다가 잉여 아버지 아들 같이 사고 팔고 불 한 번 나고 그래서 위스키 특징을 좀 다뤄볼까요 그럼? 탈리스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징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20대 청년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화산섬의 그런 폭발적인 느낌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엔트리 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고숙성보다는 저숙성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스모키하면서도 굉장히 좀 뭔가 캐릭터가 강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일단 탈리스커도 이제 피트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증류소고 그 패널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 뭐 아일라 조금 조금 덜 되는 한 뭐 한 25 ppm 25에서 뭐 한 30 ppm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딱 마시면은 페퍼리한 느낌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탈리스커 10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엔트리 라인업에서 특히 10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실 같은 느낌을 이제 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8년이나 뭐 이런 제품들은 좀 약간 버번 캐스크 숙성을 해서 그런 느낌도 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피티드 위스키의 캐릭터를 기본적으로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그 왜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니 워커나 뭐 화이트 홀스나 그 드람비도 이 스카이 섬이랑 또 연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좀 가성비가 좋은 어떤 피트 위스키로 많이 알려졌지만 요즘에 또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래도 요즘 진짜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쵸, 그쵸. 다른 것도 너무 많이 올랐어. 맞아. 보통 엔트리 라인이라고 하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숙성이면 뭐 대체적으로 다 10만 원이 요즘은 넘어가거든요. 마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면 탈리스카는 아직 한 7, 8만 원대 정도 판매되니까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죠. 맛도 좋아요. 어우,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이제 그런 8년, 10년 이런 제품들은 되게 좀 러프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좀 마셨을 때 좀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면은 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좋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그 피트 위스키를 그 그런 스모키한 풍미, 약간 독특한 캐릭터의 위스키들을 조금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일랜드 파크도 괜찮고 이런 탈리스커 같은 아일라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하일랜드 지역의 위스키들은 너무 그런 또 스모키한 거나 그런 게 너무 약하니까 그쵸. 그 뉘앙스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요즘 탈리스커 정도 되면 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탈리스커 10이 라벨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난 정이 안 가더라. 저도 그쵸? 옛날 게. 예전 게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일하는 바텐더 친구 하나도 탈리스커를 좋아한다고 그 옛날 바틀이 가게에 남아있으면 하나를 좀 자기가 사고 싶다고 해서 가져가더라고요. 신형은 조금 현대적이잖아요. 맞아요. 주황 색깔 라벨로 좀 네모 라벨이 아니고 이게 좀 여백이 좀 많은 것 같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 옛날에 회식할 때 탈리소주요? 나 그 얘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거든. 이걸 그 없어 보이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예전에 이제 일품질로 10년이 별거 아니다가 그것도 이제 품귀 현상이 나잖아요. 굉장히 비싸졌더라고요. 일품질로 10년. 지금 뭐 살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 조그만 네모난 병. 근데 저는 그 탈리소주를 배합을 잘하면은 그 일품질로 10년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옛날 품질로의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기님이 이제 얘기를 꺼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 이제 바텐더들 아니면은 뭐 모든 바텐더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되면 탈리스커를 한 병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이거 레시피를 얘기해도 됩니까? 이게 한 병 들고 가는 거는 이제 단골집이나 가능하고 요즘은 이제 네, 바이알 같은 거 큰 거 있잖아요. 좀 유리병에다가 덜어 가져가면 소주 저는 한 잔에서 한 잔 반 정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45ml, 50ml 새 소주병 한 잔 반을 덜어 놓고 탈리스커 한 잔 반을 넣고 흔들어 드시면 두 잔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맞아요. 소주에 두 잔을 넣으면은 너무 좀 탈리스커 같은 느낌이 나요. 맞아. 아 그리고 너무 비싸죠. 보통 뭐 한 네다섯 명 모이면 소주 한 네다섯 병 먹잖아요. 근데 그걸 바이알로 그렇게 50ml씩 넣어야 되는 거니까 대충 따지면 비용이 너무 비싸죠. 그렇죠. 한 잔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일품진로를 10병 먹는 값을 생각하면은 그렇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약간 해산물 요리와 같이 드신다면 한 번쯤 꼭 도전해 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서로 자기가 원조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게 마치 더블 매추어링이랑 뭐 태스크 피니쉬 같은 그런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원조가 없어. 저는 원조가 아니니 뭐 원조라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만. 아 우리 삼촌이님이 약간 그거 하시죠. 데이비 스튜어트 같은 그런 거 완벽하게 소주와 위스키의 배합 하는 거 완벽하게 그러려고 하면 이제 소주도 아마 처음처럼과 참이술과 이제 뭐 제주 소주를 좀 여러 가지 섞은 후에 저는 한라산 추천합니다. 한라산 그래서 막 부르는 것도 뭐 탈리 소주도 있고 뭐 할리스커도 있고 뭐 무슨 스커도 있고 너무 하시죠 너무 깊게 네. 갔어. 네. 뭐 이런 음용 방법도 있다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품 라인업을 다루면서 탈리스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매력적인 증류소라는 걸 전 느끼는 게 예를 들면 8년이나 10년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뭐 러프함이라든가 어떤
딱 맞았을 때 그냥 딱 임팩트가 딱 있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확실히 뭔가 좀 올드나 아니면 좀 고속성이 되면 될수록 뭔가 또 되게 막 엄청 막 새로운 느낌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뭔가 어떤 증류소의 제품들이 좋으려면 기본적인 엔트리 라인 있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엔트리나 그런 대표할 만한 제품이 딱 그 정도 10년에서 12년 정도 제품을 딱 마셔봤을 때 그 증류소의 캐릭터가 확 잘 드러나고 뭔가 되게 밸런스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좀 좋은 평을 받으면 대체적으로 그 증류소의 모든 제품들이 다 이제 조금 평이 좋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탈리스커도 그 탈리스커에서 그 근무하는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뭐 10년은 무조건 꼭 마셔봐야 될 위스키다. 탈리스커 10년을 이렇게 마시지 않고서는 탈리스커를 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물론 굉장히 나중에 뭐 스페셜 릴리즈 제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요즘 뭐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시리즈에도 탈리스커가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탈리스커 10년이 가장 뭐 일단 좋죠. 실제 많은 위스키 평론가들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잖아요. 탈리스커 10년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품질 같은 것도 좀 일정한 편이고 매일 릴리즈되는. 맞아요. 이번에 라벨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구형이 더 맛있네 이런 얘기는 네네. 못 들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인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셔보세요. 네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10년 제품 있고요. 그다음에 10년이 가장 좀 엔트리 제품이죠. 네네. 8년이 지금도 나오나요? 예전에는 안 된다. 요즘은 안 나오죠. 스페셜 릴리즈 빼고는 크게 못 본 것 같아요. 스페셜 릴리즈에 나오는 8년 제품은 CS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일반 도수로 해서 나왔었죠. 보건 네네. 캐스크 속성. 네네. 그 다음이 스톰. 스톰. 네, 스톰 제품. 스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면세점 전용으로 나왔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일반 샵으로 나오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캐스크를 안쪽을 한 번 더 그을려가지고 좀 더 훈연향을 강조시킨 네. 그러면서 이제 나스 제품으로 나온 거잖아요. 숙성연도 미표기 제품으로. 그러니까 조니 워크 뭐 더블 블랙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그 탈리스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 하나 더 나가서 이제 다크스톰이라고 하는 제품도 면세 전용으로 나왔던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가끔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다크스톰은 좀 더 단맛이 돈다라고 네네 맞아요. 들었어요. 저는 다크스톰 저도 다크스톰은 많이 마셔보진 않았는데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약간 단맛이 더 도는 것 같은 느낌. 네네. 다크스톰 하면 이게 오히려 더 훈연량이 날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달달한 느낌인 거예요? 네네. 약간 달콤한 느낌인데 이게 약간 뭐 과실 느낌 이런 느낌보다 약간 바닐린 네, 그런 안을 더 그러면 네네. 새까맣게 태워서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건가 보다. 네네. 색깔도 좀 진하게 나왔고 이게 원래 탈리스커 10년 같은 경우가 훈연향이나 이런 부분이 페퍼리한 느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향들이 초반에 좀 박치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피니쉬 쪽에서 오는 느낌이 굉장히 좀 그런 감귤류의 향이나 오렌지나 막 그런 과실향도 풍부한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약간 좀 더 그런 캐스크에서 오는 아니면은 그런 스모키한 풍미를 좀 더 강조시킨 제품인 것 같네요. 네네. 그다음은 뭐 이제 포트릭 이라고 하는 제품. 이것도 한동안 좀 쇼트였다가 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은 이제 포트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하는 라스 제품이고요. 이거 그러니까 쇼트 되기 전 거랑 이번에 쇼트 된 후에 나온 거랑은 맛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도수 차이도 좀 있고. 네. 도수가 틀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요 다 45.8도로 나오잖아요. 지금 10년 네. 스톰 뭐 다. 그렇죠. 네. 이게 그 탈리스커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도수예요. 45.8도가 네네네. 대부분의 제품들이 45.8도로 나오고 네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57 57. 네. 노스 57이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CS는 아니지만 57도로 그렇죠. 나오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북이 57도에 그 탈리스커 증류소가 딱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네. 그거를 조금
그 스토리텔링에서 만든 제품이긴 한데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은 다 45.8도로 나오고 딱 좋은 도수입니다. 네. 46도 정도 그냥 먹기 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캐스크 스트렝스로 나오거나 그런데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왜 45.8도로 이렇게 소수점으로 해서 제품을 나오냐. 대부분 이런 거는 캐스크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물어본 적 있는데 그냥 심플합니다. 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이렇게 자기네들의 어떤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수다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스트 포인트. 네, 리스트 포인트. 네, 제품. 이것도 면세 전용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그 일본 갔을 때 네, 제품 봐가지고 이거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봐가지고 네네. 그때 저희 사장님하고 같이 일본 갔었을 때였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해가지고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 스카이 섬에 이제 약간 뭔가 등대 같은 네,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오마주한 느낌인데 얘는 제가 알기로 캐스크는 버번 캐스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틸러스 에디션이에요. 그 디아지오 기획 중에 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게 그 클래식 몰트 시리즈 네네. 네, 디아지오 클래식 몰트 시리즈가 6개 제품이 있잖아요. 네. 그 6개 제품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디스틸러스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더블 매추어링 한 제품 네, 한 번 더 캐스크 피니쉬를 한 제품인데 탈리스커 같은 경우나 아모로소 캐스크 아모로소 제리 캐스크 피니쉬 얘도 많이 마셔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두 잔 정도 마셔봤는데 워낙 또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그때 디스틸러 에디션 자체가 그러니까 좀 손이 안 가긴 해요. 이런 제품들은 근데 뭐 대체적으로 다 제 그 평이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6종 다 그리고 이제 노스 57 아까 말씀하셨듯이 57도로 도수를 맞춰서 나왔 제품이고요. 뭐 CS는 아니긴 한데 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도수가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을 원하셨을 때는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는 제품으로 저도 맞습니다. 추천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2018년 이후로는 단종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피셜 라인 중에 하나인 아까, 네, 18년 네, 18년 그리고 20년 20년도 오피셜인가요? 20년은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차라리 25년이나 뭐 30년, 네, 25년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같아요. 이게 뭐 약간 한정 수량만 내는 것 같아요. 이제 고숙성 제품들은 뭐 20년 이상 넘어가는 제품. 이제 18년까지는 이제 엔트리 라인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니까 조금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20년부터는 이제 뭐 연간 한 뭐 몇천 병 한정으로 해가지고 딱 나오는 제품인 것 같고 25년 같은 경우도 이게 라인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45.8도로 나오는 게 있고 CS로 나오는 게 있고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CS로 나오는 건 약간 릴리즈별로 캐스크 타입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35년 이렇게 고속성 제품 그게 그 뭐 그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에도 고숙성 탈리스코 고숙성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거기에서 나오는 CS 제품이랑은 별개인가요? 이게 25년 CS는 아예 별개로 또 라인을 나오는 거죠. 헷갈리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뭐 매년에 릴리즈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0년, 35년도 이제 35년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닌가? 스페셜 릴리즈. 아니요 스페셜 릴리즈 아니에요 따로 네. 고숙성을 워낙 뭐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그 소비자분들이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접하시는 제품은 거의 10년 아니면 스톰 다크 스톰 요 정도만 딱 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스페셜 릴리즈 시리즈 이렇게 라벨에 그림 막 그려져 있는 네. 그게 한 8년하고 13년 뭐 최근에 나온 게 그렇죠. 네네네. 예, 그 정도 제품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리스커는 뭐 언제나 그렇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은 맞아요. 제품입니다.
있죠. 싱글 몰트 중에 이제 피트 느낌이 나는 위스키로는 뭐 다른 분들에게 권해도 피트에 이제 불호가 있으신 분도 좀 편히 드실 수 있는 편이고 또 이제 가격도 좀 괜찮은 편이고 마트에서도 좀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지금은 한 얼마 정도예요? 한 7만 원. 지금 네. 좀 저렴하게 사면은 뭐 한 7만 원대 초반 정도 사올 수 있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아마 보통 제가 마트에서 봤을 때는 한 8만 원대까지도 팔 아, 요즘 8만 원이나요? 네. 이게 근데 그건 좀 비싼 것 같고 한 7만 원대 정도가. 마트에서 한참 세일하면 뭐 6만 원 내외에 막 5만 원대도 있었어요. 그렇죠. 5만 몇 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5만 원대 막 사고 그랬었는데 위스키가 요즘 뭐 그러니까요. 워낙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7만 원대만 돼도 아 괜찮다. 예전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제일 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언제든 약간 집에 한 병쯤 있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딱 한두 잔 정도는 마셔서 마무리나 뭐 이렇게 드실 때도 괜찮을 것 같고 피트에 입문하시고 위스키 이제 좀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 그리고 탈리스커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뭐 딱 시즌이죠. 약간 겨울철 뭐 한 11월 12월부터 해서 이제 석화 가 나오잖아요. 이게 굴 같은 거랑 같이 드시면은 굉장히 좀 그 케미가 좋아요. 그래서 약간 석화 같은 데다가 이제 탈리스커를 쫙 한 뭐 한 반잔 정도 딱 넣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훅 드시면 뭐 되게 좋다라는 평이 있는데 사실 이거 제가 손님한테 추천했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왜요? 그분 별로였나봐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름쯤에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한 반년 정도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이제 겨울철이 딱 돼서 제가 이제 그 석화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드렸거든요. 드셔보시더니 아, 자기는 생각보다 별로라면서 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조합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라가나 뭐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석화하고 그렇죠. 뭐 스모키한 풍미가 이렇게 좀 잘 맞으니까 뭐 라프로이 같은 것도 잘 어울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탈리스커 하이볼. 그렇죠. 하이볼 아, 뺄 수가 그렇죠. 없죠. 하이볼 할 때 아마 대부분의 좀 괜찮은 뭐 바에 가시면 탈리스커 베이스로 하이볼을 해달라고 하면 아마 위에 가니쉬로 후추를 이렇게 딱 그라인드해서 네, 뿌려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좀 재밌습니다. 또 지금 이제 한창 석화 먹기 좋은 시즌이니까 네. 탈리스카 한 병 사다가 집에서 한번 하이볼도 하이볼도 드셔보시고 드시면서 하이볼, 석화에다가 네, 드실 때 꼭 위에다가 통후추를 약간 살짝 뿌려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하이볼이 좀 없으시면 그냥 소주하고 섞어 드시면 아 그것도 있었구나. 아, 그 뭐 이름 뭐라고요? 탈소주, 탈소주, 할리스코, 할리스코, 아 한라산하고 섞어서 이제 할리스코, 네, 할리스코. 아, 그 저희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때 그 조합가 레시피 좀. 어, 네네네네네. 이 근데 한라산에 먹는 건 저희가 뭐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너무 럭셔리한가? 뭐 안 먹은지 너무 오래됐는데. 오늘 한번 드시죠. 고기, 오늘요? 고깃집 이런데 가. 오늘. 오늘 녹음 끝나고 한번 드시죠. 자, 오늘 보면 이렇게 탈리스커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날도 추워지고 이렇게 따뜻한 위스키와 맛있는 석화로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다음에 어떤 거?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탈리스커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디아지오 클래식 몰트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아지오 이제 최근에 또 스페셜 릴리즈가 네네네네네. 출시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스페셜 릴리즈에 대한 이야기. 를 좀 해볼까. 아, 그러니까 디아지오 아, 스페셜 릴리즈라는 거에 탈리스커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쵸, 그걸 그쵸. 다 다뤄보시겠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 그 스페셜 릴리즈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제 뭐 라벨도 되게 화려하게 바뀌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예전에 출시됐던 그 제품군들은 저도 자세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워낙 좀 고숙성의 고가의 제품들이 많기는 해서 저도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한번 쫙 계보를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디아지오 클래식 몰트 시리즈 이렇게를 한번 다루게 되겠네요. 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시죠. 두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회 재발견.
고생하셨습니다. 할리스콜.